What's up? What up?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바와 같이 반다의 스컬디 앨범이 금요일날 발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총 18트랙에 달하는 정말 많은 트랙을 정규 앨범에 수록을 했습니다. 이 앨범은 굉장히 눈여겨볼 요소가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규 앨범이 18트랙이나 수록이 되었다는 거는 요즘 음악 시장에서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요즘은 많은 래퍼들이 정규 앨범을 발매하려고 해도 트랙 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12트랙? 13트랙 넣어도 많이 넣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18트랙이나 넣었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귀를 굉장히 만족시킬 수 있는 선물 같은 트랙들이 많다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행복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앨범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앨범 단위의 캄보디안 힙합 앨범을 듣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뭐 뮤직비디오나 뭐 이런 트랙들로 이제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번에 반다의 이 스컬디 앨범은 믹스 마스터링이 굉장히 잘 된 앨범이다. 사운드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곡들도 다시 한번 리터칭 작업을 좀 들어간 것 같아서 기존 곡들 있잖아요. 뭐 J.O라든가 이런 곡들 들어보면 조금 사운드가 뭔가 깔끔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저희 추측인데 뭐 리터칭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좀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 트랙의 배치입니다. 18트랙 중에 마치 카세트 테이프로 치면은 A사이드와 B사이드가 나눠져 있듯이 뭔가 반으로 딱 쪼개진 구성으로 하고 있어요. A사이드라고 같으면은 저는 1번에서 9번 트랙까지를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 트랙들은 소위 말하는 힙합의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곡들, 소위 말해서 그냥 힙합인 곡들, 그리고 10번부터 18번까지의 트랙들은 힙합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감성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트랙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마치 진짜 카세트 테이프의 A사이드, B사이드, 동전의 앞면과 뒷면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가 만들 비디오는 리액션 비디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리액션 비디오가 아니에요. 리뷰 비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 비디오로 진행을 할 거예요. 리뷰 비디오로 진행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저의 느낌을 얘기해야 될 트랙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듣고 여러분들한테 저의 느낌, 그러니까 저의 어떤 리액션을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고 모자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 리뷰 비디오를 총 두 편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사이드와 B사이드로 나눠진 것 같다는 느낌을 했죠. A사이드라고 생각하는 1번부터 9번 트랙까지의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만약에 보실 분들은 앨범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도 앨범을 듣고 나서 제 비디오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음악을 듣고 즐기는 모습들은 아주 짧게 짧게만 나오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자, 그러면 1번 트랙 Demon부터 한번 들어보죠. 그냥 어슬렁 바투리아 가지더니 조금 비다 속인 조금 됐나 나도 어버졸라 어버서 그럼 미사는. 이 트랙은 말 그대로 디몬이라는 악령이라는 그런 게 들어가 있듯이 자신의 내면 속에 때로는 그런 나쁜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뭐 사람들의 안 좋은 뭐 악플이라든가 안 좋은 말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한 트랙인 것 같고, 비트의 전반적인 질감은, 제가 자꾸 반다와 릴웨인을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이 트랙은 릴웨인의 바이브가 정말 많이 느껴지는 트랙이에요. 저는 솔직히 반다가 대답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반다의 롤 모델이 혹시 릴웨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릴웨인도 락 앨범을 발매한 적도 있고 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반다도
락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들을 만들어 왔고 힙합을 하기 오래전에는 밴드 음악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반다와 릴웨인의 음악에는 약간의 공통점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이 디몬이라는 트랙을 들었을 때는 더 그런 릴웨인의 음악과 비슷한 약간의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트랙 Out of Mud 들어볼게요. 저 이 트랙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 트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줄 트랙이라고 생각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Out the Mud거든요. Out the Mud, Out the Mud. 자, 이 곡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뭔가 시궁창 같고 나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내가 사는 이 힘겨운 동네를 벗어나고 싶고 난 이 지긋지긋한 이 상황을,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반다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매진을 해야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얘기를 해주죠.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힙합 아티스트의 가장 큰 파워라고 생각을 해요. 힙합 아티스트가 단순히 뭐 많은 주얼리와 차, 시계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질투를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신도 힘겹게 노력해서 얻은 성공의 결과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를 이제 일종의 얘기하는 게 힙합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트랙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 트랙 굉장히 좋아요. 특히 제가 영어로 해석된 가사를 보고 있지만 가사가 꽤나 좋습니다. 다음 트랙 Born This Way로 들어가 보죠. 저는 이 트랙은 사실 반다이 트랙 중에 그렇게 막 깊은 인상을 받은 트랙은 아닌데 또 이렇게 정규 앨범에 수록된 음악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별로인 곡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나빼도 합니다. 근데 워낙 다른 엄청난 곡들이 여기 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사실 Born This Way가 조금 저는 가려진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곡 뭐 설명해도 아실 그 곡을 들어보죠.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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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리 I'm all I'm a hit that liar man gain no. 자, 뭐 이 곡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저는 이 곡이 캄보디안 힙합의 어떤 레볼루션? 아니면은 지각변동, 게임이 서서히 바뀌려고 하는 거를 알리는 곡이 바로 이 곡이라고 생각해요. 핫보이. 제가 첫 캄보디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대상이 되는 곡이 바로 핫보이였죠. 아, 지금 들어도 뭐 소름이 돋습니다. 너무 좋은 곡이에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곡이에요, 이거는. 자, 다음 트랙 램페이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핫보이 다음으로 좀 턴업되는 1번부터 9번 트랙 중에 핫보이 다음으로 좀 턴업되는 곡이에요. 근데 로한 바이브가 깔려있고 자신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극대화시킨 곡이죠. 래퍼들은 자신의 가사에서 자신이 세운 커리어를 굉장히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하고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시기하는 헤이러들한테 또 펀치라인은 날리죠. 어떻게 보면 래퍼들이 내면에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모습들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한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램페이지, 저도 이 곡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Out the Mud가 아직까지는 좀 더 좋습니다. 신곡들 중에서는. 다음 곡 제가 생각하는 스컬디 앨범의 최고의 베스트 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많은 말들과 논란이 있었고 많은 충격을 가져다 준 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곡은 핫보이에 이어서 제2의 어떤 크메르 힙합의 혁명적인 곡, 뭐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저는 이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이 곡 진짜 열심히 듣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You're Already Dead 뮤직비디오 조회수 중에 50회 이상은 제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름부터 강력한데 발음하기가 힘들죠?
이 곡도 어떻게 보면은 좀 램페이지와 비슷한 성격의 곡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신의 자랑이 많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탑 래퍼고 뭐 이건 뭐 다들 인정하죠. 캄보디아의 탑 래퍼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뉘앙스죠. 뭐, 당신의 여자친구를 나는 뺏어올 수가 있다. 나는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남자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너는 나를 알지만 뭐 나는 너를 모른다. 약간 이런 뉘앙스. 사실 저는 이 곡도 좋은데 이 제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Life is a bee. 이곡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유명한 네이밍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 바로 1993년인가 94년도인가 힙합씬의 The Greatest Rapper 중에 한 명인 나즈의 데뷔 앨범 일메릭에 수록된 제목이 바로 이 Life is a bee입니다. Life's a bitch and then you die. That's why we get high. Cause you never know when you're gonna go. 그때부터 이 나스의 수록곡 중에 굉장히 강렬했던 네이밍 탓에 수많은 래퍼들이 이 곡의 이름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자신의 가사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반다한테도 이런 네이밍이 붙여진 곡이 나오게 됐네요. 저는 이 트랙도 좋아요. Back in the day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리메이크더라고요. Back in the day. 오리지널 곡보다 100배 이상은 좋아요. 사실 저는 Back in the Day를 오리지널 곡이 좀 루즈한 느낌이 있어서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제 개인 취향하고는 조금 안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뭔가 이렇게 턴업 시키는 스타일로 완전히 편곡이 바뀐 상태로 이게 음악이 나와버리니까 아 이거는 진짜 리메이크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더 이상 또 설명이 필요 없는 곡을 한 곡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 사람들이 이 파트에서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한국, 서울, 홍대 인근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제가 또 그 자리에 갔었죠? 반다가 뮤직비디오 찍었던 장소를 지나가서 사진을 한 방 찍은 걸 여러분들한테 딱 올렸었죠. 예. 아, 이 곡 좋죠. 저는 J.O.의 그 비트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첫 번째 들어갈 때 비트도 좋은데 요즘은 새로운 비트 체인지가 될 때 그 구간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반복해서 듣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굉장히 혁명적인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 제가 캄보디아 힙합 음악들을 이렇게 몇 달 동안 쭉 들어보면서 느낀 거는 반다의 음악은 확실히 사람들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다. 혁명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솔직히 저의 귀를 만족시켜주는 트랙들이 대부분 다 포진되어 있어요. 10번부터 18번은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제 취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약간 감성적인 사랑 얘기, 부모님에 대한 뭔가 감수성을 자극할 만한 특히 힙합을 좋아하시는 여자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들이 많이 담겨있고 A사이드는 저 같은 남자분들이 굉장히 환호할 음악들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아티스트 본인이 더 잘 알겠지만 수록곡에 대한 배치가 약간은 좀 다소 의도적인 배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1번부터 9번까지가 굉장히 좋은 트랙들이 많아서 기존에 이미 유튜브 상에 알려져 있는 곡들 말고 이번 앨범에 수록된 신곡들 중에서 1번부터 9번 트랙 중에 어떤 트랙이 저는 제일 좋냐라고 하면은 쫙 두 곡을 꼽을 수가 있는데 바로 디몬하고 아웃다 머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램페이지를 사람들이 많이 꼽아주시기는 했는데 저는 1번, 2번 트랙이 조금 더 제 취향에는 가까운 트랙이 아니었나. 특히 아웃다 머드 같은 경우는 곡의 이름부터가 뭔가 제 시선을 확 사로잡았어요. 물론 Life is a Bee가 있지만 Life is a Bee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의 곡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저는 오늘은 아마 작업을 하면서 아웃다 머드, 디몬 이 트랙들을 아마 좀 열심히 들어볼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해요. 반다가 진짜 18트랙이나 되는 정규앨범을 가지고 다른 캄보디아 래퍼들과 달리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는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하는 래퍼가 될 것이다. 이미 댓글 보면은 캄보디아 외의 분들이 저 같은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이 댓글을 또 많이 다시더라고요. 다음 편에는 10번에서 18번 트랙까지의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